세종시가 금남면 발산리와 성덕리를 잇는 성덕교 계량공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 세종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8억 원을 들여 교량 210여 미터를 새로 건설하고 접속 도로 등 870여 미터를 2차선 도로로 계량했습니다. 성덕교는 지난 1978년 홍수가 발생해 금호중학교 학생 15명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건설됐지만 낡고 폭이 좁아 교행이 불가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.